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5시 44분 들어왔네요. 오늘 모신 분은 뉴스젤리라는 회사의 매니저 임지현 씨인데요. 청년 창업가입니다. 데이터 기획자이고 분석가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해서는 잘 감이 안 오시죠? 저도 긴 말로 설명드리기보단 본인 입으로 듣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임지현 매니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젊으신 분 같습니다. 실례지만 나이를 묻는 건 뭐하고 20대 중후반 뭐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아, 네, 20대 중반입니다. 중반이세요. 네. 본인과 함께 본인이 하시는 일 그런 것도 함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왜 우리가 인터뷰로 모셨는지를 네. 청취자들이 아실 수 있도록. 네, 저는 이제 뉴스젤리에서 콘텐츠 기획을 맡고 있는 임지현이라고 하고요. 네. 뉴스젤리라는 회사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 데이터가 워낙 쏟아지고 많이 이제 볼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서 쉽고 좀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들을 좀 재미있는 시각화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시각화. 비주얼화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무슨 저기 그 컨테스트인가 뭐 이런 데서 또 큰 상 받고 뽑히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죠? 네, 요새 좀 데이터를 갖고 좀 어떤 결과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들이 사회 각 부처들의 굉장히 큰 이슈인데 저희가 좀 먼저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려서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아니 겸손하신데 그냥 당당하게 뭐 어디에서 수상했다 또는 뭐 이런 거 실적 말씀해 보세요. 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젤리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지는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신규로 이제 생기는 그런 업체들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그 스타트업들이 좀 투자를 받지 않고 자생하는 모델을 갖기 힘든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립이 된 지 한 달 만에 좀 매출을 낸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서 오. 업계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많이 보셨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이제 서울시랑 이제 처음으로 이런 데이터 시각화 파트너를 스타트업에서는 처음으로 공식 파트너로 좀 체결을 해서 같이 작업한 케이스도 있고 해서 네. 곳곳에서 많이 불러주고 계십니다. 네, 인큐베이팅이라 그러나요? 창업 과정 또는 창업 직후 전후를 통해서 나랏돈이나 네. 시돈 결국 그게 그거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거나 그런 건 있었습니까? 아,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네. 뭐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정보화진흥원 같은 곳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작업을 부탁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네, 자본 네. 참여를 했습니까? 아, 일감을 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 자본 참여를 한 건 아니고요. 네네. 네. 네. 이런 그 젊은, 그러니까 IT 쪽의 사업가인데 이건 뭐 국내외를 통틀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아주 굳건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고, 이젠 경제의 분명한 한 축이 됐습니다. 무수히 많을 텐데 뉴스젤리가 주목을 받아야 하는 이유 말하자면 투자자들을 앞에 두고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투자자라고 생각 예비 투자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에게 회사를 소개하는 스피치를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한 1분 32분쯤 말씀해 보시겠어요? 파격적으로 시간 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뉴스젤리를 만들게 될 배경 자체가 저희가 기존에 이제 SNS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기는 어떤 기록 자체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가능성을 이미 좀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분석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석된 결과들을 좀 재밌게 나타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자신들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 안에서 좀 숨은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누구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기업이나 뭐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어제 내가 무슨 어떤 상품을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뭐 오늘 식사는 어떤 것들을 했는지 모든 기록들이 데이터가 다 될 수 있고 이 데이터들을 시각화했을 때 네.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혹은 우리 회사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의 뉴스엘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의미들을 쉽게 찾아내는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제품이나 분야가 쓰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저희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여러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네. 저희 역량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연습하셨습니까? 아니요.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곧 네. 지갑을 꺼내실 것 같아요? 우리 임 매니저 말을 듣고? 아직은 조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가 어려워서요. 아마 일단 저희가 좀 만드는 컨텐츠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네. 왜 이런 빅데이터가 좀 중요하다. 음흠. 빅데이터가 굉장히 좀 가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음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먼저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뉴스젤리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고 이게 산업이나 인터넷 네네. 영역에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좀 더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시면 조금 네네.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저도 열심히 들었는데 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이런 어느 한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행위 이런 것도 데이터 또는 정보가 될 수 있나요? 아, 네, 물론입니다. 개인의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이 소비한 그런 지출 내역이 뭐 지역 단위로 묶이거나 상권 단위로 묶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상권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아, 트렌드를 알 수 있다? 네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을 거고요. 음흠.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요즘 뭐 헬스케어 시장이나 뭐 의료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나고 내 수면 상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면 네. 조금 더 삶의 질이라든지 지금 신체 상태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수입적인 부분들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소소해 보이는 그러나 정보 조금만 가공하면 정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동통신사나 카드사들을 통해서 이미 좀 축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소지하고 계신 뭐 IoT 제품들, 그러니까 전자기기나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게 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나 제품들을 같이 콜라보 형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런 개인의 데이터들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불편하거나 공격적인 질문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정 뭐 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임 매니저가 20대 중반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대학을 네. 졸업한 지 몇 년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리저리 취업해보려다가 안 돼서 에이, 이력서만 쓰고 몇백 장씩 쓰고 계속 화장하고 면접 다니고 싫고 이러느니 내가 할래. 그래서 창업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조금은 있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취업이 저도 겪어봤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막상 또 취직을 해보면 취업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본인이 꿈꾸던 모습들을 실제 실무에서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도 노력을 많이 들이는 거에 비해서 성취감이나 좀 즐겁게 사는 모습을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왕에 조금 더 노력을 할 거면 내가 재미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창업을 결심하게 된 거죠. 역시 신세대답게 쿨하시네요. 네.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 왜 그런 걸 물으세요? 하고 대답 안 할 텐데.
요즘 청년 실업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뭐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왜 그렇게 취직하려고 애쓰냐 그러지 말고 과감히 모험해라 투자해라 창업해라 막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네. 뭐 일가를 이루신 분이고 워낙 뭐 탁월한 점이 많으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고언일 수도 있지만 말이 그렇지 사업 창업한다는 게 정말 그 말이 네. 그렇지 쉽지 않고요. 네. 물론 뭐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보약 삼아서 실패할 각오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패했을 때의 파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창업이 이렇게 섣부른 건 아닌데 20대 중반에 창업을 하셨어요. 지금 혹시 매니저인데 그 소유 구조상으로 대표도 겸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 공동 창업자고요. 네. 네네 대표직은 다른 분이 맡고 계십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조금씩들 시드머니를 내서 자본 네네. 참여도 하고 현재 매니저 역할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네. 또래 또는 선 후배 뭐 바로 한 1, 2년, 2, 3년 후배들에게 창업으로는 어쨌거나 선배시잖아요. 네네. 먼저 하셨으니까. 네. 이래서 힘들더라. 그래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 요거 하나는 꼭 고민해봐라. 이거 자신 없으면 섣불리 하지 마라. 그런 거 네. 있으면 한두 개 얘기하실래요? 일단 제가 맨 처음에 이런 창업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이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사람들도 되게 유명한 스타트업들 뭐 덕분이겠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좋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뭔가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찾기 어려운 부분들을 뭔가 창업을 통해서 쉽게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구나 좀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되는 이유가 사실은 청년들한테 할 어떤 뭔가 조금 더 조심해라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정부나 어떤 이런 기관들이 창업이 답이다라는 식으로 지원금이나 어떤 뭐 투자 목적의 어떤 자금을 서포트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자금이 내가 없어도 쉽게 창업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다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처음 창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정말 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그러니까 받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네. 실제로 창업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일을 해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이게 왜 유효한지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스타트업들이 매출을 내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단 창업을 뭔가 답으로 호도하는 정부의 그런 좀 무분별한 지원금도 조금 지원 정책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너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스펙으로 여겨서 그냥 좀 쉽게 자본금을 정부로부터 얻어내가지고 이걸 창업을 해서 내가 이력서 한 줄에 쓰겠다라는 좀 안이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창업은 정말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이 있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주 야무진 말씀이십니다. 나무 지갑에서 돈 가져오기가 아 이거 뭐 그 뭐 픽포켓 하는 그런 거 말고요. 남 돈 버는 거 정말 어렵죠? 네네. 그게 지원이었건 투자였건 대출이었건 돈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예, 뉴스 젤리 앞으로 유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중요하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뉴스젤리 매니저의 임지현 씨였습니다.